Get ready.담원기아대 WGS의 첫 번째 매치 1세트 어센트에서 진행됩니다. 중요한 건 롱존인데 헤이트가 바로 잡히면은 헤이븐 쪽에서 먼저 잡혔습니다. 와 역시 쑥쑥 자르고 들어가는데요. 예. 자 그림인데요. 리치 바로 진봉이 나와서 숏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거리에서 A를 버리다니 확실한 정보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 전술에 이어서 녹은 것도 아니었고 물론 총기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냥 중앙과 그냥 메인 쪽에 전투 다 졌어요. 그냥 각계적파를 당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아 진둥이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더블이에요. 양각인 상태인데 교환? 기회도 못 봤어요. 페이저. 문제는 결국 피해망상 말고는 섬광이 연기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마 WGS가 이거는 나가면서도 이거 잡힐 가능성이 높죠. 유진. 10초 남았습니다. 자 장벽 깨졌고요. 결국 총기를 그나마 살리는 선택을 하는 WGS입니다. 불독이라도 살려보자. 근데 이게 맞아요. 저기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스모크 샷! SPP 잡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1킬이 아니라 백업 시간까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킬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헤이트가 미드에서 진붕이 잘렸어요. 이게 진짜 결정한 게 진붕이가 남아서 헤이트 들어오는 걸 끊었더라면 이게 반대되는 상황인데. 하시라 하시라 유진 잘랐죠? 여기서 추가 킬 만들어낼 수 있나요? 트레이드! 진짜 화살 맞았고!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진붕이가 그 그림까지 예상을 하고 나서 그쵸. 뒤를 물고 나서 3대 교전을 만들려고 아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리면서 숫자적 우위를 정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결국에 담원 기아가 가져갈 수 있는 이번 라운드는 헤이트가 만들어낸 판이 너무 컸다. 총기 차이 때문에 무조건 트레이드 노리면서 가야 됩니다. 자 백업 바로 오죠? 상승 기지로 잘 빠졌어요. 이거 놓치면은 그래도 텍스처 헤이트 시크릿 다 잘렸습니다. 아니 근데 메인 쪽으로 나왔던 그 헤이트마저 진붕이가 또 원탭을 내가지고 일단 설치 중이고요. 이쪽에서 와 확실하! 진짜 1인분 이상한 건데 잡아버렸어. 와 피해망상이 좀 빨리 빠져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야 이거는 야 브리치의 커버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 약속된 플레이보다 좀 빠르긴 했거든요. 네. 자 진붕이 잡혔습니다. 칼날 폭풍으로 잡았던 건 아니에요. 돌려서 반대로 그렇죠. 여기가... 나가도 되거든요. 위치가 예측이 안 되는 데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되게 이게... 용이했어요. 오히려 또 중앙으로 우회한 거라 되게 좋은 오더가 나왔어요. 자 한 잘렸습니다. 백사이트 쪽에서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 못하는 위치긴 했는데 리치가 잘 끌어냈죠. 네. 숫자 싸움은 3대 3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진광태까지 있어서 이거 과감하게 그냥 들어올 때 쓰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하거든요. 마치를 잡혔고요. 그쵸, 이거 써야죠. 밀어내야죠. 네, 밀어냈어요.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혼자예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네요, 담원기아. 좀 자리가 그 들어오는 쪽 선수 쪽으로 이제 에임을 가져다가 되는 동시에 오른쪽 각을 안 줬어야 됐는데 이게 위치가 좀 아쉬웠어요. 이거 너무 과감하게 들어왔는데요, 나무라인? 자, 미드 쪽에 하시라 대기 중인데 A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놓친 거 큰데요? 네, 칼날 폭풍. 자, 이러면은 과감하게 올라가요. 텍스처가 잡아냈어요. 반응 진짜 빠르네, 텍스처. 이번에도 한이 욕심냈죠, 이거는. 자, 데뷔 장식 들어왔어요. 스무스하게. 하나도? 자, 원샷 됐고. 시간! 스파이크가 멀어요! 스파이크가 멀어! 스파이크! 시간! 자 이거 언더에브 시간이 안 돼요! 이거 시간 안 돼요! 잡아 안 돼요! 넣었죠! 텍스트! 전반전 종료 후 택티컬 타임 이후 후반전입니다. 네. 속보! 헤이트 괴물! 세이지가 지금 B에 남아있다가 지금 같이 합류를 하는데 와 됐고요. 괴물이 아직 살아남았어요. 보였죠? 와 헤이트 점프! 네. 지금도 원래대로라면 갔어야 되는 건데 네. 레이나의 무서운 이유가 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죽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네. 때렸는데 안 죽어. 뭐야? 네. 깍꿍. 하나 잡아도 하나 더 문제예요.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헤이트 대기 중. 잡고 바로 빠질 수 있을지가. 네. 잡고 바로 이. 근데 스파이크가 먼저 봤어요. 네. 반대 쪽 라인들 꽉 막아. 버킹 킬. 이걸 버버버 사면버. 와 이거 진짜. 속이 울려서 못 들어가죠.
그래도 들어가지면 3보! 3보! 야. 아, 4보. 굳이 내 저지 있는 쪽에 각을 열어주면서 갈 필요가 없다. 급하게 할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와, 와 그래도 하나 했어요. 네. 아마 또 페이크일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무 쪽 밀린 게 더 큰데요, 이거? 자, 뒤늦게 리치가 스파이크 갖고 왔습니다. 문도 닫아주고요. 하시라 원샷. 예. 이건 너무 좋네요. 예. 가뭄의 담비였죠, 지금. 가디언으로. 자, 예상 못하는 위치에 텍스처가 일부러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리치가 저도 바로 이때 또 메이저로 텍스처! 메이저로 안 맞았어요? 진짜 무빙 뭐예요, 지금? 네. 와우! 와. 그냥 대회에서 매드무비 찍어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1세트 13대5로 다본기아가 가져갑니다. 어센트보다 좁은 맵이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게 더 먹힐 가능성이 높다. 와! 자, 포탈통 들어왔어요. 어우, 양쪽이 잘 들어왔죠, 이거는? 네, 와! 네. 자, 수직까지 나왔는데 다몬기가 둘 잡아냈고요. 한 명 남았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아, 다몬 흘렸죠, 그냥 이거. 오, 네. 네. 와! 다몬을 잡았어요! 야,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예. 제 3의 눈으로 보아라. 야! 와! 화려해요, 한! 연막 시간을 계산했던 것 같은데. 오, 야, 리치! 기분 좋죠? 스파이크 설치. 총기가 넘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딱 밑에 걸쳐있는 바람에. 자, 헬트가 XPP 잡았습니다. 아직 모른다? 아우, 한 선수 오늘 스모그샷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건 약속된 플레이죠. 맞습니다. 순풍 쓰고 진붕이 선수가 뒤에서 같이 들어가지고 약속된 플레이로 깔끔하게. 야, 이거 지금 들고 마지막에 주운 어떤 그 총기는 팀원 주고 오포도 당기면 빨리 당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네. 두 번째 성화폭발 들어갈 때 들어가겠죠? 네. 타이밍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나와서 정리를 해주는 유진입니다. 탕 벤츠까지 잡고 있어. 이거 리치가 승리했어요. 네, 잡았어요. 벤츠가 잡혀도 예, 벤치에 있는 인원 때문에 양각이라서 힘들죠, 이거는. 이거 무조건이죠, 이거는. 자, 폭발 퍼포넷이요.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정원 쪽을 잡고 있으면 지금 이제 위치도 그렇고요. 리테이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위도 쪽에 XPP 잡혔습니다. 네. 결국 오퍼도 떨궜어요.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 짧은 총기에는 거의 당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것마저 또 안 돼서 또 자금 한번 틀어보려면 그런 게 어렵죠. 아, 전체가 이것마저도! 브릿지 위치 걸렸고 사이트 열릴 수 있... 아, 텍스처! 진짜 과감한데요, 이거는? 하나 둘로 나눠질 만한 상황이고 일단 정원부터 먹어야 돼, 이거. 여기부터 먹어야 돼, 먹고 그 다음에 엘본데 이게 사실 시간도 애매하고. 아, 네. XP 결국 잡혔어요. 3시거든요? 예상... 스킬 믿고 기다리겠다. 위치는 걸렸어요 일단. 시크릿.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지는 게 맞아요. 어? 한 번 더 쓰나요? 유진각까지 빠졌고요. 와, 야, 유진까지. 결국 있는 아이엠레디가 2킬은 했는데 메인 싸움 엘보를 아예 회수 자체를 못했거든요. 아, 근데 오더도 좋네요 참. 아, 이 정도면 우리 후반전 벌 필요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답답할 네. 거예요 진짜. 빈본 바로 네. 눌렀죠. 빈본님 눌러 아까 눌렀어요. 빈본. 맞아,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SPP 전진해서 그래도 헤이트를 잡아냅니다. 네. 한 번은. 꼬에서 들어간 건데 램프 아직 안 뺏겨서 할 만하죠 이거? 네. 하니? 나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요 램프에서. 그렇거든요. 오한 네. 좋아요. 자, 4대 2. 위치가 예상이 되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우 가야죠 예.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어우 예 네, 이거는 못 살아요. 사는데요? 예? 사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요? 이게 왜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예. 위치. 일단 시간에 쫓겨서 어려운 거 맞습니다. 리치! 리치! 이걸 이겨내나요? 유진 어떻게 살았죠 이거? 리치 위치는 예상이 안 되는 위치고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도 이거! 아~ 끝났어요! 이거! 이겼죠! 이걸 어떻게! 시간 안 돼요! 이거! 슈퍼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잡아도요? 와 멘탈 나가요 이거 네. 진짜! 와 유진! 전반전 10대 2! 이거 램프는 줄 생각이에요. 네. 네. 진강타 근데 위에서 리치가 연막 안에서 피해망사까지 버텨. 와 리치 뭐야? 야 이거 리치가 다 버텼어요 진짜. 와 리치가 말도 안 됐어요 지금 오면으로. 이게 진짜 저것 때문에 백업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텍스처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주고 중요한 것 좀 하나 잡겠다. 에 헤이트 지금 들어오는 이런 네. 속도만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내밀 생각이 없어요. 예, 네, 일단 이건 잡을 수밖에 없고 리치 백업. 시크릿도 메인 들어오니까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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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 엘보 싸움에서 나오면 이거 나오면 시크릿 나와요. 봐야 돼요. 아직 있습니다. 원샷 오우 네. 체력 29 아직 형만 남았어요.
백사 먹었죠 이러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한이 유진을 잡아냈고요. 아 드디어 네. 한 라운드 또 가져옵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 끊었어요 그래도. 아주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금이 말려서 아마 뭐였어요? 아 하나 흘렸어요. 위험했죠? 근데 이거 어 XPP가 그래도 와 있어요 리치 와 있어요. 없었는데 있었어. 있었는데 어?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없었는데 네. 있어요. 아, XPP 잡혔고요. 얘기 나오죠. 야 없다며. 얘기 나오죠. 없었어. 아니 없다며. 없었어. 없었다고. 아니 없었는데 잡아냅니다. 있어. 네. 그리고 대쇼 인간미. 네. 자 이 사이트 설치를 했고요. 예. 오 진짜 위험한 라운드였어요 이거. 자 바로 빼고 옵니다. 연막 기아. 안에 숨어 있어요 헤이트 이거. 아 한 번 또 시간이 억제되고 연막 안에 헤이트. 아, 아~ 헤이트. 헤이트. 이게 맞습니다. 아 마음의 눈으로 지금. 심한 심한. 네, 심한. 그냥 가자가 제일 안 좋은 공격인데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담원기아가. 한점 돌파에 숫자가 교환이 되면 일방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자, 이거 텍스처 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무빙 좋아요. 무빙 오, 잡혔습니다. 그래도 헤이트가 도는 시간까지 벌었진 모르겠는데 그쵸 데미 장식까지. 자 이러면 하나도 또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와 근데 너무 이거는 예 영역을 쉽게 주는 게 아닌가 담원기아가. 텍스처가 핀지 A인지 계속 중앙에서 로테이션 돌아줘. 어우 주격 화살 제대로 들어갔죠 이거는 사실에게. 와 빼고 빨라요. 빼고 빨라요. 담원기아 빼고 빨라요. 이게 자, 맞아요. 이게 사냥꾼의 분노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임레디가 네. 영역을 밀어내고 한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거든요 진작에. 근데 이거 램프 클리어 안 됐습니다. 아직 몰라요. 오 원샷. 자 이거 램프를 한이 제일 중요한 거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램프의 목숨 건 팀을 한이 뚫었습니다. 자 결국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욕탕을 안 먹는 거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오 질렀어요 또 한. 네 사냥꾼의 분도 유진. 아~ 자 진공이 잡혔고요. 네. 스파이크 다운.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와~ 지금 중요한 거는 사냥꾼의 분노로 체력이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텍스처 2킬 제일 끝내겠다. 오 아임레디가 텍스처 잡아냈고요. 3대2입니다 하시라. 스파이크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헤이트에게 당했어요. 양각이죠. 기다리겠죠. 아니 네. 지금 보시면은 아~ 헤이트는 스파이크 먹고 돌릴 위치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가는 길까지. 자, 결국 두 번째 세트 13대9로 담원기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첫 매치 2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